한달 전에 잡던 건 잡아야 되는데 그 정도 전에 내가 따지면 플랜을 짠 거예요. 내가 플랜을 짰다고요. 왜냐면 천공이 그 옥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내가 저기랑 그 진행하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어? 류칭이랑 김희선이랑 옥새가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내가 그때 양평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저기 그산 있죠? 저기 영문사? 요 아니 저기 그 웅길산. 옹길산. 웅길산에 올라갔다가 산신각에 들어갔다가 그날 또 제가 이제 또 이제 꿈을 꿨어요. 그때 이제 딱 아이디어가 딱 생각이 나가지고 아 내가 이 천국을 움직여야겠다. 응?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결서에 나와 있는 원의 결서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거 힌트를 얻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걸 제가 짜가지고 제가 천공한테 이제 제시를 했죠. 지금 이런 저기가 있는데 그 확실하게 스승님이 그 진짜 영향력을 미치시려면은 확실한 제가 어떤 저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만나서 직접 만나서 그 천공을 이게 만나서요. 몇 년도야 이거는 그게 이때는 그러니까 이그 양평에서 아이 삼신각에서 아이디어 받고 천공에게 제시를 한 때가 언제 정도? 그게 이제 내가 여기 나와 있는 거 다시 잠깐만요. 대략 대략 그냥 그러니까 2021년이죠, 1년. 1년, 22년. 선거 대선 전이잖아. 대선 대선 직후 아니 후죠. 대선 후? 다시 대선 봐. 후면 당선된 건데 뭔 소리야? 아니, 미국 대통령 선거 후. 아 미국 대통령 21년인 것 같아요. 예예 21년에. 그렇죠. 21년이고 예예예 22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보면 나오는데 저기 그 손바닥 사건 나오기 그딱한달 전인 것 같아요. 이때가 어어어. 손 그러니까 손바닥 손바닥 왕자 사건. 그러니까 아니 손바닥을 그 쓰고 나온 게세 번이라고 그랬지 않았나? 세 번. 세 번. 처음 이 그냥 이게 처음 나온 거에 며칠 차안 돼요. 그게 새로 나온 게. 아니 그러니까 그 파문이 있었던 그 들킨 거는 몇 번째였지 그게? 그게 아마 세 번째 거예요. 마지막 번째. 그때 이제 천공한테 만나갖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 왕자 생긴 건 자기가 한게 아니다. 딱 부인을 한 거지. 응? 그러니까 그걸 뭐또 건진 법사가 했다 뭐가다 많이 떠든 거예요. 그때 이제 한마디로 한달 정도 좀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달 정도 전에 그 정도 텀 해가지고 한 보름 전인가 그 사건 하여튼 그쯤 해가지고 한 달에서 한 보름 정도 해가지고 이제 만난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만나가지고 이 저기 청구한테는 이거를 해설을 하고 갖고 있는 서류 아니, 그러니까 그 그대로 이렇게 서류는 그대로 그러니까 두고 구두 설명. 이 양반이 저기를 하더니 아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저기 그 인왕산이 보이는 그 아까 안국역인가요? 거기가 무슨 동이에요? 거기 가보셨습니까? 혹시? 인왕산? 예예예. 가봤지. 가보셨어요? 거기로 이제 오는데 저를 이제 태우고 가는 거예요. 위치도 모르고. 누가 태우고 와? 그때 이제 이선재라고 항상 거기를 통해서 내가 연락을 그 하거든요. 비서? 비서 같은 여자죠. 이선재라고. 한쪽 라인인데 그 여자가 이제 태우러 와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그쪽에 그때가 한 3시경인가? 그때 이제 김건희랑 이제 저기가 온 거죠. 잠깐만. 그 인왕산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가 어떤 장소예요? 거기가 아주 인왕산이 딱 청와대죠, 밑에가. 인왕산 저기가 인왕산 저기가 그냥 쫙 보이더라고요. 아주 경관이 좋더라고요. 그 장소가 뭐야? 절이에요? 일반 커피숍이에요? 아니 집이래니까 집. 예, 집이 엄청 큰 저기에 그큰 신묘가 대저택? 예 대저택이에요. 그 저기 그이 사람 이제 그 관계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예. 그 또 2편이 있습니다. 예, 2편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동영상입니다. 참 거기서 대통령 만났나 보더라고. 아주 경관도 좋고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만난 거죠. 누구를 만나요? 김건희랑 같이 왔어요. 김건희랑 예, 예, 예. 누구랑 천공? 아니 저기 천공 김건희 저기 그 누구예요? 여기 문 대통령 같이 왔대요. 아니 그러니까 문 대통령 그리고 뭐. 신경이 있죠? 신경. 그러면은 인원이 벌써 이선재가 본인을 싣고 왔죠. 그 다음에 동행한 사람은 윤석열, 김건희 내외. 아, 윤석열은 따로 왔죠. 어? 따로 왔죠. 아 금방 왔다 그러지 않았어? 윤통? 아니 같은 차에 안 타고 왔다고 저만 타고 왔다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네. 차를 타고 온 걸 얘기가 아니라 그 집에 모인 사람들 모인 사람을 얘기야. 차는 이선재 차에는 본인만 탔고 가보니까 그 큰 집에 네네. 윤석열 내외 그 다음에 신경의 천공 다 왔다는 거 아니야. 예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 이제 두 사람은 나중에 오고 가니까 천공 스승이 있더라고 신경이랑 그래서 이제 한 시간 뒤인가 한 시간 뒤에 도착하니까 한 시간 뒤에 온 것 같아요. 천공 신경회가 먼저 와 있고, 그리고 이어서 한 시간 정도 있다가 윤 내외가 왔다는 윤 그때는 직책이 뭐였지? 그때 이제 그 검찰총장을 그만둔 직후죠. 아니면 직전이에요? 그만둔 후에요? 그게 중요해야죠. 그만두고죠. 확실해요? 그만두고. 그러면 총장직을 그만두고 대선 출정식을 하기 직전? 그렇죠. 그 시기가 중요하다. 아니 그러니까 저 보면 나와 있어 근데 그러니까 지금 손바닥 사건 그 보름에 한 달 전인가 그런 것 같아요. 한 달? 그러니까 손바닥 인구망자 사건이 있기 한 달 전 일이죠. 요 큰 집, 남산 아래 큰 집 회동.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분위기가 이제 막 그 옆에서 막 멘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캐치를 하고 요걸로 이제 힘을 줘야겠다, 천공을. 그래서 내가 플랜을 내가 짠 거 계획을.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드리는 서류를 그대로 내가 이걸 먼저 보여주고 그러니까 옥새가 떨어져가지고 근데 제가 옥새를 갖고 오게 된 거예요 직접 그 현장에 옥새를 가져간 거죠? 아, 그럼요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봤죠 그러니까 뭐 4.2kg라고 그랬나? 옥새 무게? 6kg 6kg요 최고 이거 뭐 이거는 보통 옥새가 아니에요 그렇지. 관상용. 중국 옥새가 그렇게 큰 게 없어요. 2kg짜리. 그러니까 천공이 보니까 천공이 그 옥새를 보더니 반응이 어떻던가요? 아유. 그냥 눈빛이 그러니까 옥새를 기운이 느끼는 사람들은 이게 눈이 하트가 막 돌아. 그러면은 그런 느낌이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총장직을 그만둔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는 그 옥새를 보고 무슨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이제 뭐 저기 김건희 부부 막 이렇게 만져보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이제 천공이 그 사람 말이 이 옥새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들어온 건데 이걸 저기 그 우리 대통령님을 위한 진짜 성공 당선되기를 원한 마음에서 이렇게 이제 그런데 이 의미가 뭐냐면은 이 옥새가 있으면은 하늘로부터 이거 천명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전국세란 거는 새 임금이나 새 나라를 건축할 때 이 옥새가 항상 왔다. 그래서 수많은 쟁탈전이 일어났고 그 안에 그래갖고 이제 족보를 싹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거를 대통령님이 하여튼 대통령님한테 하여튼간 이걸 하여튼간 뭐 드린다고 한 게 아니라 하여튼 대통령은 아니지만 유력한 후보라서 그치 이제 그래서 이거를 대통령님이 당선될 동안까지
천공 스승 당선될 때까지 네, 기운을 받으시라고 천공 스승께 보강했다 보강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대통령 된다면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그날 그날 천공이 그 옥새를 가지고 본인이 가져간 거죠, 천공이. 거기 당연히 그렇죠. 가져간 그